도전해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함을 하게 돼 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벗어나서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 학교 오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거 산비탈 동네입니다.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반뚜껑 밖에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거 남들 모르죠. 그때 김무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45에 정년퇴임을 한 거예요.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끝에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5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뭐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라 일단 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할 거냐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아, 내가 뭐 할 게 있었으면 진작했지. 그래가지고 거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간 게 샌프란시스코에. 그러고 이제 며칠 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제넨텍이라는 회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바이오텍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한번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러고 나는 그전까지는 약이라고는 아스피린밖에 몰랐었어요. 이거 뭐 약 그러면 일단 어려워 보이잖아요. 의사, 약사, 그러고 생명공학 박사 이러면 어려워 보이길래 내 거 아닌 줄 알고 몰랐다가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1000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 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거예요.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함을 하게 돼 있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사실은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네.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본급증에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 학교 오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부자촌이라는 동네. 그거 3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무엇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려고 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저보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고 뭐 신화의 주인공이라는데 그 본질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하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활,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벗어나세요.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 돈, 아직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반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